날이 추워져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절대 포기 못하죠. 이분의 시원한 목소리도 가을 겨울에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얼어 죽어도 에일리 얼죽에 에일리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시트 2부 시작했습니다. 에일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웬디의 영시트는 첫 출연이시잖아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막 샵도 그때 같이 다녔었고 했어가지고 맞습니다. 자주 뵀었었는데 너무 한동안 또 못 뵀어가지고 그죠. 예.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들어오자마자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콘서트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콘서트를 지금 두 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네. 야,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문자가 또 와 있는데 우리 김민기님께서 에일리 씨 목 관리를 위해 물 탱크를 갖고 오신 건가요? 네, 정수기. 그러니까 정수기 물 탱크. 네. 아니 그냥 이거 텀블러라고 해요. 네, 물통. 네. 그냥 물통이에요. 네. 네. 아니 저도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게 되게 시강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색깔도 약간 핑크핑크여서 네 맞아요. 진짜 오미자 차를 들고 아니요. 오셨나? 그냥 보리차인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어두워 보이는 네 그래서 색깔이 좀 더 핑크핑크해서 네. 약간 그런 뭐 아닌가? 목에 좋은 뭐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물입니다. 혹시 몇 리터인지 아세요? 이거 2리터예요. 아 2리터. 네 오늘 하루 동안 다 마시려고 했는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얼마 못 마셨어요. 야 근데 네. 오히려 조금씩 자주 마시면은 자주 마시게 되는데 네.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은 주라고 해도 저도 못 마실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야. 뭔가 지금 챌린지처럼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약간 한 마디 하시고 마시고 네네네. 중간에 혹시 화장실 가고 싶은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홍지트님께서는 에일리터 에일리터라고 에일리터 에일리터라고 아 네 에일리터 에일리터 네. 1리터 2리터라고 합니다. 2리터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십니다. 콘서트 이름이 한 걸음 더 yes yeah. one more step. One more 네, step. 한 걸음 더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건가요? 아 보통 이제 10주년, 뭐 20주년 콘서트, 뭐 30주년 콘서트 뭐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지나온 10년, 지나온 20년, 뭐 25년 이렇게 추억을 하면서 공연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10주년을 뭔가 여태까지 해왔던 저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것보다 뭔가 앞으로를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저와 한 걸음 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아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11월 5일과 6일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안양, 창원,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공연을 네. 하십니다. 네. 이야 쉬지 않고 진짜 그쵸. 야, 대단합니다. 쉬지 않고 진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열심히 다닐 예정입니다. 팬분들을 향한 이 마음 그쵸. 진짜 전국 투어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 5765님께서는 에일리님 12월 17일 대구 공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진짜 안 가네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12월 17일이면은 네.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안 가나 그러니까요, 하고 그러니까요. 딱 그럴 시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그쵸. 이제 11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앞에 월만 바뀌어도 12월은 또 금방 오거든요. 금방 가죠. 그러니까 그쵸.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대구로 날아가십니다. I will see you soon. 이번 공연이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벌써 10년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진짜 네. 아,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연습생 때 네. 저희 그 보컬 선생님이 그 언니의 노래를 죽어라 연습해라. 아, 제 노래? 네. 죽어라까지요? 네. 보여줄 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냥 언니의 노래를 그렇게 연습하면 데뷔할 수 있다. 그러면 발성 연습은 끝났다. 아, 그래요? 진짜로.
아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만 연습하면 된다. 헤븐과 보여줄게. 오. 그래서 연습생 때 헤븐이랑 보여줄게를 진짜 죽어라 연습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아, 너무 너무 감사하다. 전 되게 많이 봤어요. 웬디 씨가 제 네. 노래 많이 커버해주시고 불러주시는 네. 거 진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아 그걸요? 아 찾아보시라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아 봤어요. 봤어요 노래하는 거. 근데 너무 잘 그 봤어요. 그 정도로 진짜 정석이다. 진짜 연습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감사합니다. 따라가려고 엄청 연습했어요. 네. 너무 산으로 흘러갔지만 내용이. 네. 아 이번 공연은 네. 게스트 없이 오로지 혼자 채우신다고 하던데. 와. 제가 원래 보통은 거의 게스트 없이 다 혼자 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10주년이다 보니까 더 부르고 싶은 노래들과 또 보여드리고 와. 싶은 무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아 이번에는 게스트 없이 혼자 가야겠다라고 와. 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특별한 무대들 같은 게 좀 준비되어 있나요? 약간 스포 아닌 스포? 일단 제가 10주년 콘서트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었던 무대 위주로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록곡 들을 이번에 좀 무대 위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네, 야 이것만 들어도 진짜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저의 이제 히트곡들과 타이틀곡들과 네, 또 준비되어 있고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진짜 들려드리지 못했던 거를 이제 처음으로 선보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설레게 만들잖아요. 네, 특히 이제 수록곡 같은 경우는 그쵸. 저희 팬분들은 이제 무대에서 혹은 이제 방송에서 볼 일을 많이 없으시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번에 좀 콘서트에서 안무도 제대로 네, 나와가지고 안무요? 네, 그래서 요즘 안무 연습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우련이 무릎 지켜! 이제 곧 느낄 거야. 근데 이제 저 옛날에는 매달 체력이 안 좋았다면 이제 하루하루 체력이 다른 걸 느낍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네, 아무튼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련이 무릎 지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련이 무릎 지켜 안 돼. 많이 와주셔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 노래는 몇 곡 정도 하실 예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충? 저는 항상 공연 때 뭐 20곡 이상은 하니까 네, 보통은 이야 네.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올해도 아마 20곡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네. 와 진짜 멋집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번 전국 투어 공연 포스터를 찍으시면서 많이 우셨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제가 올해 전국 투어 콘서트 포스터가 제 이제 데뷔 앨범 그 표지 싱글 네. 사진 오마주를 해가지고 그 포즈 그대로 웃으면서 찍었어요. 그 주황색 배경에. 아 뭔지 알아요. 네. 제가 많이 연습했던 거라. 많이 연습했던 거라 알죠. 네, 그래가지고 그 표지를 좀 오마주를 해가지고 찍었는데 아 네 이거를 이제 똑같이 좀 웃으면서 찍어볼게요 했는데 그때 20대 초반에 제 순수한 웃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의 행복이랑 그때 나의 행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내가 10년 동안 많은 것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그 힘듦과 그런 과정에서 나온 지금 내 여유로운 행복한 모습이랑 그때 정말 풋풋한 웃음이랑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 이게 세월이구나라는 걸 좀 깨달으면서 눈물이 막 이제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래서 찍으면서 그 진짜 확 왔을 것 같아요. 확 왔어요. 비교 사진 아 네 두 개 비교해 볼게요 하면서 딱 봤는데 비교샷을 딱 보면서 그때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좀. 어떡해. 많이 네. 근데 그만큼 또 그 10년이란 세월에서 더 많이 또 성장을 한 게 또 있잖아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네. 멋지다. 멋지다! 우리 구사구사님께서는 10주년 축하드려요. 전 지역 다 예매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구사구사, 네, 구사구사님, 감사합니다. 이야, 다, 이제 모든 이제 세트리스트 다 아시고 다 따라 부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달라지네요. 요즘에는 또 세트리스트를 아예 공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예 이제 떼창을 할 준비를 하고 오시라는 마인드로. 그래서 저도 조만간, 아, 이미 됐나? 네, 저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야. 또 우리 나롱이님께서는 저도 무릎이 아파요 아이고. 라고 무릎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네, 이거는 네. 공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공감이 좀, 되네요. 네, 이게 참 우리 모든 분들의 무릎 지켜. 예, 오메가 3 많이 먹고 네. 네. 비타민 다 챙겨 먹고 무릎 지켜. 네,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도 좀 합시다. 네, 네네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일리 씨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갑자기 추억에 잠깁니다. 네, 제 연습생 때 정말 많이 연습했던 열심히 연습했던 네, 우리 에일리 선배님의 보여줄게 듣고 네. 올게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네, 에일리 선배님 보여줄게 듣고 왔습니다. 아, 갑자기 그 연습생 때가 떠오르네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제 노래를 연습생 때 부르셨다고 네,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그 보글 선생님께서 똑같이 따라하라고 발성 배울 수 있다고. 네. 정말 이 힘 조절과 너무 잘한다고. 네. 갑자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보글 선생님. 진짜 파노라마 촥 스쳐 지나갔어요. 네. 우리 트라우마 같은 곡은 아니, 아니죠? 트라우마 아니었어요. 근데 보여주셨잖아요. 네, 보여주지 못했어요. 웬디. 아니 지금의 웬디가 그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때는 보여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유, 발만 담갔다 뺐죠 뭐. 우리 오호사형님께서는 중간부터 라디오 들어서 목소리만 듣고 누가 10주년 콘서트를 한다는 거지? 했는데 에일라니 인정입니다. 대학교 축제에 뵀었는데 귀에 꿀 흘렸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축제 때 축제 감사합니다. 네. 대학교 아, 축제 때 와. 네. 네. 아, 근데 네. 진짜 라이브로 들으면 와 끝이죠 끝. 네. 들어보셨 저는 한 번도 라이브로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저희가 그 막 그런 공연들이 한 번도 안 겹쳤었나요? 겹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왜 나는 기억이 나지? 연말 막 시상식 같은 데서 무대들이 안 겹쳤나? 아, 무대들이 겹쳤나? 그러고 보니까 네.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겹쳐도 저희가 뭔가 앞뒤로 겹쳤다는 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무대를 못 봤었나? 네, 못 봤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요. 앞에 앉아있고 막 이런 건 많이 봤었는데. 아, 맞아. 겹치, 아니, 그런 거 있어도 뭔가 무대를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 라이브 클립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찾아본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 더 친근함도 더 많아요. 진짜 너무 친한 언니 같은 느낌? 서럽고 몰래 많이 아, 봤네. 많이 봤어. 그래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이제 노래 부르시면 와 막 더 놀라잖아요. 아유. 예.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라이브 클립. 네. 아, 라이브 클립 리액션을 봤다고요? 예, 리액션. 막 아, 주변에 막 주변에 리액션 다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아, 리액션. 어, 리액션도 봤어요. 막. 아, 예. 리액션 다 잡아주잖아요. 이제 반응들. 아. 뭐야? 막 이런 거. 괜히 왜 진짜 아, 라이브로 들으시면은 그런 것도 잊지 보는구나. 못, 에이, 봐야죠. 와, 귀엽네요. 그리고 이게 라이브로 찍었던 거 직캠을 또 보면은 그 성량이 또 담기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방송으로 나가는 거 어느 정도 만져주시니까 너무 그쵸. 깔끔하지만 직캠으로 보면 또 다릅니다.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직캠으로 또 봐야지 그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이 있답니다, 네, 여러분. 직캠도 그래서 찾아봐주세요. 에일리 10주년 콘서트 오셔서 직캠을 아, 찍으시고. 아, 직캠도 찾아봐 주셔야 됩니다. 네. 직캠을 공식 아니, 영상도 좋죠. 사진 찾는 게 아니고 직캠을 찍으셔야 합니다. 아, 여러분. 직캠. 찍으세요. 와, 이게 네. 그리고 핸드폰 기종마다 들어가는 그쵸. 소리도 달라요. 또 달라지죠. 네, 또. 네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아져가지고. 네. 네. 잠깐만요. 그리고 그 물통이 오늘 너무 시강이어서 네. 그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물통이 찌그러졌다는 제보가 많이 오네요. 안 찌그러졌어요. 어디가 찌그러졌다는 거지? 뭐지? 이거 제 머리끈이에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 빛에 반사가 돼서 찌그러진 네. 것처럼 보이는데 찌그러진 거 아니고 아니에요. 정말 완전... 오늘 산 것처럼 오늘 배송을 받은 것처럼 새 거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빛의 반사가 돼서 찌그러진 것처럼 위에가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새 겁니다. 네, 네네네.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 이거 홈쇼핑 네. 아닙니다. 아, 여러분 새 겁니다. 새 거. 예, 제 생각에는 이거 만약에 그 빠르게 배송되는 걸로 오늘 이게 만약에 판다면 오늘 이거 품절될 것 같은. 아, 근데 기본적인 느낌. 근데 너무 무거워요. 아, 그래요? 너무 아니, 무거워요. 내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물. 그렇죠. 그렇죠. 물 때문에 통은 그 2리터가 들어가니까 아, 그쵸. 너무 무거워요. 그쵸. 그래서 다른 거 운동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질문했어. 아, 다른 거 질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물 담기면 똑같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헬스장에서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팔은 될 것 같아. 아령. 아령 1.5kg, 2kg짜리 아령 느낌. 뭔지 알죠? 아, 근데 뭔가 운동하면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마시기에는 운동하면서. 이게 입이 좀 넓어서 아, 제가 빨대가 없어요. 빨대. 그래서 제가 빨대를 저희 집에 이제 텀블러에 빨대를 되게 길다. 이거 텀블러 빨대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뚜껑이 안 맞아.
아, 네. 아, 그래서 그랬네, 그랬네. 이렇게 눌러서 해야 돼요. 아, 네. 그랬네, 그랬네. 생각이 오늘 찌그러질 거 품절될 것 같습니다. 품절될 것 같고. 네. 여러분 찌그러진 거 아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있는데 우리 0106님 에일리님 전주 공연에서 안대하고 오셔서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제 아,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답니다. 아우. 와이프랑 공연 보는 내내 안타까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번에 콘서트도 예매했습니다. 그때 봬요 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눈이 아유. 좀 안 좋으셨었나봐요. 그때 다래끼가 제가 양쪽에 났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있었죠. 저 다래끼 있었죠. 나 봤어. 다리끼가 뭐야 같은 거 쬐는 거 아니야? 나도 한쪽만 쬐고 한쪽은 안 쬐었어 근데. 와 응. 소름. 진짜 난 양쪽에 나가지고. 와 어쩜 안 쬐는 쪽이 너무 부어가지고. 와 안 쬐는 쪽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공연 때 이제 무대를 하면서 아 오늘 무대가 좀 아쉬우셨다. 더 같은 아 더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혹은 에일리의 노래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또 에일리의 양쪽 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콘서트 놀러 오세요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매하셨구나. 아, 안타까우셔가지고 또 아 제 양쪽 눈이 보고 싶으셔가지고 아 또 노래를 아. 더 듣고 싶으시니까 또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아, 또 두 눈으로 이렇게 딱 모든 이 모든 모습을 다 담고 싶었던 그쵸. 것도 있거든요. 아, 그때 저도 많이 아쉽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한쪽 눈으로 하는 것과 두쪽 눈과 달라요. 진짜. 아, 제가 첫 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를 네. 부르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감정을 접고 아. 이게 안대를 낀 상태로 너에게 내가 가 했는데 안대가 이렇게 쓱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대를 쓱 올렸다. 근데 약간 사람들이 다 뻥 터진 거야. 아 그리고 나도 그래. 겠다 해야 되는데 웃음 참느라 아~ 마지막 두 글자를 못 부르겠는 거야. 못했어요? 마지막에 웃음 다 참고 사람들 다 빵 터지고 그때 마지막에 캣다 했죠. 아~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 맞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라디오 하는데 계속 이거 조조하고 그래서 아예 이걸 꽉 조인 채로 여기 아. 광대살 튀어나오게 하는 정도로 아.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 근데 저는 그날 이제 거의 한 시간 공연이었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뭐도 다 하고 이거 춤을 춰요? 네, 네. 한 시간 공연을 했었어요. 30분이었나? 아, 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때 이제 한 시간 공연하면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와. 막 땀 때문에 젖어 있기도 하고 와,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떨어지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안대하고 사는 게 진짜 힘든데 맞아요. 이젠 또 나으셔서 다행이네요. 네, 네. 다 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일리 씨가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 영 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우리 에일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찬영님 아쉬우시다면 콘서트에서 봐요 하셔서 콘서트를 3곳이나 예매했어요. 아이고 많이 아쉬우셨나 보다. 와 진짜 많이 듣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진짜요? 와 그리고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라이브를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그 영상으로만 봐도 그렇게 좋은데 진짜 라이브로 들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정말 아쉽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정화등님께서는 네. 저희 딸이 1989년 5월 30일 생일인데 딸이 매일 자기는 엘리랑 같은 날 태어났다고 자랑하더군요. 아우 친구야
친구. 저 생일이에요. 저도 89년생 5월 30일입니다. 야. 5월 30일 날 태어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 진짜요? 연예인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오. 근데 이게 연도까지 겹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혹시 생일이 같으신 연예인분들 중 누구 있는지 아세요? 어, 일단 소녀시대의 유나 선배님도 계시고 또 이제 티아라 효민 선배님. 어, 진짜 많이 계셨구나. 또 되게 또 많으셨는데 또 한 분 더 계셨어요. 이걸로도 되게 충분한. 네. 와, 네. 진짜 많으시구나. 또 더 있었어요. 와, 네. 근데 이게 연도까지 겹치는 게 힘든데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이제 89년생 5월 30일 미국 시간이긴 해요. 그래도 갔다. 미국 시간이지만 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앨리스가 이번에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제 문자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나의 10주년. 각자 무언가를 10년 이상 한 게 있잖아요. 뭐 공부가 됐건 취미로 하는 운동이 됐건 직장이 됐건 여러분이 10년 이상 해온 것들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스. 데뷔 당시나 첫 무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데뷔 당시 때, 네, 당연히 기억나죠. 와. 10년 전인데도 아직도 어제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네. 게 제 첫 무대는 일단 그 M카운트 네. 네. 첫 무대를 했었고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그때 이제 헤븐 무대였고 의상까지도 기억나요. 화이트 의상에 머리 묶어가지고 아 저 진짜 그때 막 머리 너무 묶기 싫어가지고 그때 묶기 싫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묶어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진짜 저 머리 내려야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한테 어울리네. 맞아요. 보여지는 게 나거든. 그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대 위에 올라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긴장이나 뭐 이런 거 할 그것도 없었어요. 이게 일단 너무 신경 쓰이니까. 네, 머리가. 맞아. 그 기억나고 또 이제 제가 또 대본에도 써있지만 제가 이제 드림 아이 2로 먼저 이제 에일리 역할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걸그룹 멤버 역할이었는데 약간 개념 없는 무개념 외국인 멤버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연기랑 데뷔 활동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촬영장에서 이제 음악 방송 또는 촬영장에서 활동하는 이제 스케줄 차에서 이제 자는 시간 외에는 잘 시간도 없이 계속 바쁘게 돌아다녔었던 그 기억이 진짜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동시에 병행해서 한다는 게 힘든 건데 다시는 안 하라고 그래서 그때 원래 기억이... 사람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니까 저희가 한참 그때 당시 활동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함께 했었던 스태프들끼리 이제 했었던 말이 와 오늘 뭔가 드림하이 때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우리한테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데뷔 때는 더더욱 준비를 할 게 더더욱 많을 테니까 경험도 없고 뭔가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궁금한 게 이 질문 꼭 하고 넘어가야죠. 만약 가수라는 직업을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늘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좀 다양했었어요.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뭔가 그나마 좀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저의 과랑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FBI 아니면 뭐 CIA, agent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했었을 것 같아요. 이야, 완전 다른데요? 갑자기 like profiler 이런 거? 네. 제가 너무 멋있다. 크리미널 저스티스랑 그리고 사이콜로지도 같이 공부를 했었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런 걸 또 전공을 하셨어요? 전공은 아니었고 이제 공부를 따로 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과를 바꾸려고. 멋있다. 근데
한국을 와버렸어요. 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아. 그래도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네. 이야. 근데 목소리도 이제 딱 성량도 좋으시니까. 크레이스! 네. 와! 와! 오, 멋있어! 오! 오늘 너무 멋있어! 오빠나! 와 진짜 어때 지승아 지금 내 나 진짜 잡혀가는 줄? 와 진짜 와! 와 진짜 멋있어! FBI open up! 와 진짜 멋있어! 와, 아마 지금 만약 운전하시는 분들 있었으면 다 지금 아, 이름 뭐 잘못한 사람들 어, 지금 약간 잘못한 사람들 지금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속도 줄여 네. 진짜 급정지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운전하시다가 와 네. 왜냐면 지금 잠깐 과속하지 마세요. 네, 네. 잠깐 저도 지금 놀랐거든요. 네, 잠깐만 겁먹었는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와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나의 10주년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아, 또 이 노래가 또 나오죠. 제일 많이 연습했던 곡 우리 에일리 선배님의 Heaven 듣고 올게요. (웃음) 네, 에일리 선배님의 Heaven 듣고 왔습니다. 크으, 정말 Heaven, Heaven, Heaven 이걸 따라하려고 진짜 얼마나 이 Heaven이 그 Heaven이 아니라고 막 Heaven, Heaven 이거 발성해서 나와야 된다고 제가 발만 담갔다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이구사일님께서 에일리님 헤븐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들은 지 10년이네요. 와우. 대한민국 여성 최고 보컬리스트 에일리 20년, 30년 넘어 오래오래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와우. 와, 근데, 진짜 이게 벌써 10년 전 노래야. 맞는데. 근데 진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요. 이게 10년 전 노래라고? 지금 들어도 요새 노래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그 정도인가요? 응. 저는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본인 노래 들었을 때 아,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노래 아니야? 약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죠. 10년 전의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10주년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문자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전향원님께서 10년 결혼이요. 푸푸푸푸 아, 이 웃음의 의미는 푸이 뭘까요? 약간 저희가 시집 안 가서 비웃으시는 아, 건 아니신지 그 푸인지 그 푸인지 아니면은 후회한다의 푸이신지 다양한 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 예. 예. 의미가 뭘까요? 예.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미는 정확히 해석을 안 해주셔서 모르겠지만 그쵸.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굉장히 달라지죠. 네, 달라진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예. 김초롱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벌써 18살이에요. 와우. 5살 때 우리 가족이 되어서 벌써 13년째 함께네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서 안쓰럽지만 아직 잘 걷고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멍구야 사랑해 라고 아이고, 보내셨습니다. 멍구야 아. 건강해야 돼. 아, 진짜 5살 아유. 때 가족이 되어서 벌써 13년째 함께는데 반려견을 또 그쵸. 키우고 계시잖아요. 저도 예, 지금 딱 제가 데뷔했을 때 처음 와. 데리고 온 우리 첫째가 10살이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이제 치아도 점점 안 좋아지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좀 비슷한 네, 좀 생각과 좀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안쓰럽고 예전처럼 막 엄청 활발하게도 좀 못 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첫째가 10살, 둘째가 7살 그리고 막내가 5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 마리를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서 저도 지금 좀 그 마음을 좀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조롱님. 네. 그래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지금? 네. 진짜. 네. 또 우리 3632님 문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헤일리님 10주년 축하해요. 아! 우! 데뷔 때부터 팬입니다. 와. 저는 간호사가 된 지 10주년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오. 하루하루가 모여서 벌써 10년이 됐네요. 와, 축하드려요. 와. 어떻게 딱 데뷔 때부터 팬이신데 같은 와.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그쵸. 거네요. 혹시 그러면 제가 그 같은 해에 보여줄게도 발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여줄게. 완전히
멋있는 간호사가 될나 이러면서 공부하시지 않으셨을까? 아, 정말 많은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이 10주년이라는 게 시간이 훅 지나가서 진짜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3063님, 저는 동네 상권을 지키며 조그만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1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와. 처음에 자리 잡기 힘들었고 코로나로 몇 년간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네요. 엘리를 데뷔 때부터 응원하는 팬이에요. 전 계속 버티며 이 자리를 지킬 건데 그보다 더 오래 엘리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3063님. 그 15년을 뭔가 하나를 하는 게 솔직히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특히 이렇게 샵을 또 운영한다는 네. 것 자체가 진짜 에이. 너무 멋있고 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코로나 그 시기에는 더더욱 네.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는데 잘 이겨내시고 버티셔가지고 너무 아. 네. 또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서 제 노래를 꾸준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곳에서 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아,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3064님께서 지금 요 우리 에일리 씨가 한 요 멘트를 계속 녹음해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 너무 감사하죠. 가게에서 계속 그 부분만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내 노래 안 나와. 당연해. 아, 노래와 함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죠. 아, 보통 가게 들어가면 이제 음악 나오는데 음악 위에 자꾸 이 멘트가 같이 루프로 계속 나와. 한 20, 한 10곡 듣고 다시 듣고 10곡 듣고 이렇게 예. 반복해서 해주세요. 네. 또 우리 임춘명님의 네. 문자나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네. 네. 임춘명님께서 10년 전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MBC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서 노래 부르던 거 기억나요? 그때 완전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서 SBS! SBS입니다. 네네네네네. SBS, 네, 런닝맨. 아~ 그래서, 네, 제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보여줄게. 아, 나 봤던 것 같아. 네, 근데, 아, 그때 아직. 이거 막, 이거 그, 약간 이런,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롤러코스터 타면서 마이크 들고. 그쵸, 봤어요. 네네. 네, 네. 근데 되게 잘했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완전 소리 지르면서 불렀어가지고 근데 성량이 남달랐어. 나 왜 기억하지 이걸? 와. 아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이랑 폐쇄공포증이 있는데 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되게 잘 타셨다. 이걸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탔어요. 물론 편집이 됐었나? 약을 먹고 탔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놀이기구를 이렇게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손잡이를 한쪽은 잡고 한쪽은 마이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손잡이에다가 제가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서 탄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꾹 누르고 여기 잡고 타가지고 그때 팔 여기에 멍이 진짜 얼마나 생겼어요? 이렇게 까맣게 늘었어요. 멍이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맨날 그래서. 무대할 때마다 여기 메이크업으로 가렸었던 네 가리고 막 그랬었던 야. 기억이 나요 저는. 와 근데 저는 그때도 성량 와 장난 아니다 어떻게 이러면서 막 불렀었던 것 같은데 와 그때 아마 근데 정확히 10년 전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한 제가 손대지마 활동할 때 였을 거예요. 14년도 15년도? 와 우리 신정옥님께서 게리님이랑 같이 타면서 불렀어요? 라고 네네 맞아요. 그때 게리 오빠는 옆에서 이것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이 다 또 한 바퀴 또 돌았어요. 또, 네, 맞아요. 근데 성량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진짜 성량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freeze 아직도 지금 귀에 있는 것 같아요. freeze FBI 이거 아직도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Yes.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김현진님께서 에밀리님, 에일리님, 에일리님, 저는 10년차 경찰관입니다. 저 정년 25년 남았는데 25년 뒤에도 함께해요. 이선희 선생님처럼요.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 10년을 딱 10주년이 주신 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네요. 본인 직업에서도. 예. 딱 10년 차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네네네. 네. 25년 뒤에도 함께 해달라는. 네. 꼭 함께해요. 네. 또 우리 4934님께서 에일리언이 너무 팬이에요. 저 대구랑 부산 콘서트 예매했어요. 와우. 대구 사는데 부산에 사는 친구랑 한 번 더 보려고 부산도 예매했어요. 감사합니다. 12월이 너무 기다려져서 일상생활 불가능입니다. 아이고. 아니요, 진짜 일상생활 열심히 하시고 오셔서 제 콘서트에서 스트레스 다 날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생도 열심히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맞아요. 그리고 12월이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얼마 안 11월이고 네. 12월도 11월이 금방 지나가면 또 금방 맞아, 12월이 찾아옵니다.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또 우리 김민기님 문자. 에일리님 물탱크에 보리차가 반 정도 준 것 같은데 네. 벌써 헤어질 시간인가요? 그래요. 지금 한 시간도 안 돼서 한 반 정도 와줬어요. 네. 이제 1리터 남은 1리터 조금 네. 덜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700... 아, 아니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후루룩. 아 진짜 마칠 시간이 후루룩 갔어요? 네. 어머. 벌써 한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떡해. 오늘 어떠셨는지 끝인사와 또 활동 계획도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뭔가 이제 저의 이야기보다 물통이 너무 핫했어요. 물통 네, 광고하고 간 거 느낌 받아서 제 생각에 네. 오늘 모든 인터넷에 빠른 배송에 다 품절일 것 같고요. 네. PPA 광고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웬디 씨와 오랜만에 또 만나서 같이 수다도 좀 네. 많이 떨고 중간중간에 계속 자꾸 헷갈려요. 자꾸 이제 마이크 꺼지면 영어로 둘이 계속 대화했다가 맞아, 맞아, 맞아. 마이크 켜지면 갑자기 또 한국말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막 오류 생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에일리 콘서트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0주년이라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무대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 그리고 또 저와 함께 공연 즐기시면서 같이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연말도 잘 저와 함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네. 좋습니다. 11월 5일과 6일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안양, 창원, 대구, 부산, 서울 등에서 공연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으셨던 그런 수록곡들도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무까지.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맞습니다. 아,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하고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돼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고. 별별 너무, 얘기를 다 했어요. 네, 막상 떨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좀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무사히 잘 공연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언니. 땡큐. 네.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3부 끝곡으로 에일리 씨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들으면서 에일리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